안녕하세요. 열린 학원 영어과 제시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답백서 케이스 스터디 1의 세 번째 문제죠? 맞나? 3번 문제 맞죠?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의 글의 제목 주제는요. The University and the Importance of Distributing Risk. 즉, 위험을 부담하는 것, 위험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보편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했으면 유니버설리티니까 뭐 시대를 막론하고 또는 분야를 막론하고 위험을 분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리스크 쉐어링에서 위험 분배에 대한 관행이 프랙티스는 연습이 아니라 스포츠 지문이 아니고서는 프랙티스가 연습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어. 고등학교 지문에서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는 이러한 관행들은요, 이제 바로 뭐냐면 가장 widespread,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가장 잘 정립된 활동들 중 하나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Universal과 동의어가 바로 뭐가 있냐면 widespread인데, widespread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흔한 보편적인 널리 퍼지니까 prevalent, pervasive, 그 다음에 universal, common, ordinary.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널리 퍼진 공통의 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흔한 널리 퍼진 활동들 중 하나래요. 어디에서?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그럼 지역을 막론하고 전부 다 위험을 분담하는 관행들이 널리 퍼져 있대. 뒤에 보니까 4. 자, 그러면 얼마나 이 관행이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로서. 자, 그러면 얼마나 이 관행이 중요한지를 가지고 how important에서 의문사 플러스 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it is 주어 동사 들어갔죠? 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행인지 해서 important 다음에 a practice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an important practice는 틀린 내용이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증거로서 어떤 누구든지 one은 그냥 불특정한 한 명을 말하는 건데 해석하실 때 anyone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어떤 누구든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대. need가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need 동사원형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데 뭐뭐 할 필요가 없대요. no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 어법상 어떻게 써도 되냐면 need to look 써도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더 내다볼 필요가 없대. 뭐보다 우리의 굉장히 잘 제도화되어 있는 보험 산업 이상으로 더볼 필요가 없다라 했으니까 위험 분담에 대한 관행을 보자면 보험 산업을 보면 아주 쉽대. 더볼 필요가 없다 해서 어떤 단어 나왔냐면 further 들어왔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urther와 그리고 further의 차이점은 뭐냐면 further는 정도상 더 나아가서라는 표현이고요. further는 거리상 더 멀리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further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은 보험을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생명보험, 실비보험, 그다음 뭐 상해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연금보험까지 해가지고 돈이 엄청 나가 얘들아. 어른이 되면 느낄 수 있어요. 월급날 싹싹싹 빠져나가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보면요. 어쨌든 보험을 지불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인슈런스야, 보험. 보험이 그들에게, 여기서 them은 people을 말하겠죠? 사람들에게 a means. meaning이 의미고 means는 수단이야. 그럼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래. 어떤 수단을 제공하냐면 to protect.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하고 굉장히 희귀한, realize, 그러니까 희귀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냐면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즉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면은 otherwise 들어왔죠.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면 준비할 수 없었던 사건들 또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대. 그래서 대비하지 못할 수 있었다 해서 for 들어왔지. 왜냐면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which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이 for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끌고 와서 뭐로 만들어야 돼? that이나 which 대신에 for which로 바꿔 쓰셔도 맞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어? in which인지 for which인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전치사가 for를 쓸 수밖에 없는 게 prepare를 뭐뭐에 대해서 대비하다 할때 prepare for를 쓰지 prepare in을 쓰진 않잖아. 그래서 얘도 전치사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이라 해가지고 this라는 단어가 나왔죠. this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될게 앞뒤 문장을 잘 봐두세요. 왜냐면 얘가 ABC 순서별로도 나올 수 있고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this 컨셉, 이 개념은요, date back이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야. 언제만큼 멀리 거슬러 올라가냐면, 뒤에 보니까 as. 뭐만큼 멀리? 고대 그리스만큼이나 멀리 거슬러 올라간대요. 고대 그리스가 언제냐면, when 들어갔죠? when이 여기서 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바꿔서 쓰면 in which로 써도 돼. 그럼 사람들이 협동했던 때래. 그럼 뭘 위해서 팀을 이뤘냐면 장례식 사회들을 위해서 funeral이니까 장례 사회를 위해서 팀을 이뤘던 때래요. 2.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 어떤 누군가 우연히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야. 우연히 죽게 된 어떤 멤버에 대한 장례식에 대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연간 annual이니까 연간 조금의 기부금들을 항상 냈던 장례 사회에서 팀을 이뤘던 때래. 그럼 contribution은요, 기여 공헌이라는 뜻도 있고요. 내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다가 돈을 조금씩 조금씩 내는 기부금의 개념으로도 contribution이 들어갑니다. 기부금, 공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edication이라든가 또는 devotion으로 쓸 수가 없고요. contribution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주의해서 보시고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의 기부금, 공헌금을 냈던 건데, 팀을 이룬다 이 표현 주의해서 봐야겠죠? 위험을 분배하는 거니까 팀업 대신에 협력하다, 쿠퍼레이트 이런 단어로 바꿔도 되고 콜라보레이트도 되겠죠? 그래서 쿠퍼레이트 협력하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as omits. 자, insure 목적어 against는 뭐뭐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다라는 뜻이라서 against라는 전치사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각 개인들을 어떤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금전적 위험으로부터, 대비하여, against니까 대비하여, 개인들을 보험을 들게 하는 수단으로서. forward thinking 나왔네요. 중요한 단어야. forward thinking이니까, 자,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forward thinking도 왔어. 즉,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아테나인들은 embrace, 포용했대. 포용하다 embrace 같은 경우 accept, admit 같은 단어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 주의해서 보고. 자, 그러면 협조적인 보호라는 개념을 포용을 했대요. 그럼 봐봐. cooperative protection이라는 이 단어는 뭐도 나올 수 있냐면 빈칸 추론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는, 분배하는 이러한 생각은요. is, usual to, be usual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니까 매번 대신 나오잖아. be usual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ual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 다음에 be usual to ing는 be accustomed to ing로도 바꿔서 써도 맞아요. 그 다음 또 누가 있냐면 usual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을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리스크 쉐어링이라는 아이디어래. 그럼 어떤 다양한 위험이냐면 diversity of는 다양한이었을 때 뭐로 바꿔야 되냐? variety of도 되고요. wide range of도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또 다수의 host of도 다수의란 뜻이 있죠. 그럼 뭘 포함해서냐면 분사 구문이죠. 뭐뭐를 포함하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cluding 들어간 거 맞고. 나쁜 날씨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아니면 커머더티니까 상품 가격에서의 변화 같은 거. 봐봐, 질병 같은 거. 코로나가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얼마? 200곳 정도가 폐업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든 시기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마지막 거에서 볼게요. 지금 밀려서 찍고 있는데 몰아서 찍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바로 찍을게. 그래서 옷이 똑같을 거야. 안녕. 이따 봅시다.